오늘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북리더기 컨텐츠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알려드릴 거는 제가 계속 얘기만 하고 영상을 못 올렸던 리모컨 키매핑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버전 리모컨 키매핑 해보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독감이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물을 마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미 이 두 가지 리모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키매핑을 해제한 상태고요. 우선은 이 8비토 제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8비토 제로 2는 8비토 리모컨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버전 말고 더 최신 버전도 있거든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서 이 영상 보시고 키매핑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8비토 리모컨은 키매핑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북 리더기 와이파이 연결을 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크린샷을 촬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크린샷 버튼이 있고 이거 눌러서 이 화면을 촬영을 해줄게요. 그러면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오닉스 페이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 경로나 아니면 스크린샷 찍는 방법이나 애플리케이션 다운받는 방법은 기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오닉스 제품을 기준으로 설명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스크린샷은 왜 촬영을 해야 하냐면 키매핑은 말 그대로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해줘 라는 명령 같은 건데 저희가 이 화면을 보지 않고 키매핑을 하면 실제 동작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키매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볼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접속을 하셔서 키매퍼를 검색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8비토 같은 경우에는 전용 맵핑 어플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키매퍼를 사용해서 맵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키매퍼가 전용 어플보다 더 세세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서 더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플이 다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블루투스에서 이 리모컨을 먼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모컨 켜는 방법은 모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리모컨 설명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어링 모드에 진입해서 이렇게 하면 페어링이 됐고요. 연결이 완료되고 나서 키매퍼 어플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아까 다운로드한 어플 있잖아요. 실행을 하시면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리모컨을 원활하게 쓰려면 이 어플이 항상 동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컨을 끄거나 기기를 잠깐 슬림 모드로 넣었을 때 어떤 설정을 안 해주면은 또 다시 블루투스부터 이거 키매핑까지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맨 위를 보시면 백그라운드에서도 이 어플을 활성화하겠냐는 이야기인데 픽스를 누르시고 팝업 창이 뜨면 허용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키매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옵션이 있고요. 이 두 가지 항목을 살펴보시면 키매퍼를 사용하겠느냐 그리고 키매퍼 단축키를 사용하겠느냐 두 가지 항목에 대한 허용 권한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일단 키매퍼 단축키도 ON으로 바꿔주셔서 허용을 눌러주시고 키매퍼 사용 여부도 ON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시 처음 항목으로 넘어오면 아까 첫 번째 항목은 모두 허용이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탭도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것까지 해주셔야 리모컨을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키매퍼 사용에 대한 권한 수락은 다 끝난 거고요. 이거 이제 이북 리더기를 아예 껐다가 켰는데 키매퍼가 작동을 안 한다면 이 순서로 다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는 원하는 키를 넣을 차례인데요. 리모컨으로 많은 동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미리 해당 리모컨에 어떤 버튼을 뭘로 활용할 건지 정해두시면 좋아요. 매핑할 때 헤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리모컨 기능이 뭐였는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서 저는 8빛도를 사용할 때는 이걸 미리 써두고 매핑을 진행을 했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이 쓸 거 아니고 페이지 넘김 홈버튼 정도만 쓰고 싶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키를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키 중에서 홈버튼을 먼저 할당을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책을 읽다가 홈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 버튼에 홈버튼을 먼저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플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레코드 트리거를 누르시면 키를 바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누르고 원하는 키를 입력해주시면 화면에 버튼이 뜨고요. 이 버튼 이름은 여기서 누르는 버튼이랑 이름이 다를 때가 있는데 그건 이제 리모컨마다 달라서 생기는 문제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눌린 걸 확인을 하면 액션 탭에 넘어가서 원하는 동작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홈버튼을 할 거니까 액션을 누르시고 쭉 내리시다 보면 고홈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고홈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추가하고 나서 그냥 종료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아래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액션에서 먼저 세이브 누르시고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여기 고홈이라고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눌러보면 바로 홈으로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단축키를 매핑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특정 어플로 접속하는 걸 한번 매핑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저는 이 Y 버튼을 누르면 Yes24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레코드 트리거 누르시고 Y를 누르면 버튼을 눌린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액션에 들어가서 어플 실행할 때는 런치 앱으로 해주시면 돼요. 런치 앱에 들어가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주세요. 전 S24니까 여기 있는 S24를 할당을 했고요. 다시 저장 누르시고 앞으로 오시면 S24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S24 이북으로 접속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버튼을 다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많이 쓰는 아무래도 페이지 넘김 버튼이 있잖아요. X를 누르면 오른쪽,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 한번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액션 들어가서 이거는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스와이프 할 때도 있고 터치로 넘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터치를 사용하고 또 이북 리더기에서 스와이프를 잘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페이지 넘김은 탭 투 스크린으로 터치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들어가시면 X좌표, Y좌표가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 스크린샷을 찍으셨잖아요. 그걸 여기에서 쓰실 수가 있어요. 스크린샷을 선택해서 불러오시고 쭉 내려서 이 X와 Y가 만나는 곳을 터치하면은 된다 라는 걸 동작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페이지 넘길 때 항상 오른쪽을 누르니까 오른쪽 근처 중앙쯤에 해주고 여기 체크 표시를 눌러주시면 좌표가 입력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이브 하시면 이제 페이지 넘김 버튼이 할당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전 페이지로 가는 것까지 레코딩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전 페이지는 아까랑 다르게 왼쪽 화면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쪽을 터치하는 걸로 할게요. 저장하고 벌써 4개의 키가 할당이 됐는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홈으로 가서 S24를 켜면 뭐 제가 읽고 있던 책이 뜨겠죠?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넘기거나 앞쪽으로 다시 가져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버튼 할당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홈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페이지를 북마크하거나 원하는 어플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키가 많은 리모컨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북 리더기를 써서 책을 읽는 게 진짜 간편해질 것 같기는 해요. 키맵퍼 어플로 쉽게 매핑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리모컨보다는 뭐 어플 실행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나는 홈버튼, 페이지 넘김 버튼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게 이 3키 키보드예요. 지금은 제가 키캡을 바꿔서 날개 모양 키가 들어가 있는데 저처럼 간편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3키 키보드 매핑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3키 키보드 키 매핑은 8비토랑 다르게 컴퓨터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ELF키라는 특정 프로그램이 필요하시고 다운로드 가능한 사이트는 본문에 첨부해드릴게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본인의 운영체제와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윈도우 64비트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버전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된 프로그램을 압축 해제하시고 프로그램을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실행을 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3키 키보드도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키 키보드는 전원이 꺼진 상태로 준비를 하시고요. 같이 배송됐던 C타입 케이블이 있을 텐데 그 케이블을 연결해서 본체에 연결을 한번 해주세요. 본체에 연결을 하면은 프로그램에 3키 키보드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화면이 확인이 되시고 또 이런 리셋 버튼도 확인이 되시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 키맵핑은 8비토보다 진짜 간단해서 이대로 따라 하시면 1분만 해도 하실 수 있어요. 순서대로 버튼 1, 2, 3번이잖아요. 이 1, 2, 3번에 각각 원하는 동작을 매핑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핑이 되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키 키보드는 보통 이전 페이지, 홈버튼, 다음 페이지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키매핑은 오닉스 페이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기기랑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로 사용하는 거랑 흡사해서 키매핑을 할 때 1번을 누르고 이 키보드 탭이 선택된 걸 보신 다음에 여기에서 방향키 왼쪽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왼쪽이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는 똑같이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세이브 하시면 뒤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할당이 되고요. 2번은 가운데 버튼을 홈버튼으로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누르시고 F4를 넣은 다음에 세이브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북 리더기랑 연결을 하면 바로 사용을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기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키보드 매핑이 아니라 미디어 매핑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미디어 매핑으로도 키매핑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키매핑은 완료가 됐습니다. 진짜 간단하죠? 이제 3키 키보드도 매핑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블루투스에 들어가서 전원을 켜주시고요. 똑같이 페어링을 진행해줍니다. 전원이 들어왔고 연결도 됐어요. 여기는 이미 PC에서 키매핑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바로 페이지가 잘 넘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켜놨던 S24로 가서 이렇게 매핑이 잘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키매핑을 해놓으시면 핸즈프리로 읽을 때나 아니면 자기 전에 누워서 읽을 때 훨씬 더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실 이북 리더기 리모컨은 이미 이런 거 말고도 편한 게 많이 나와 있어서 본인 취향에 맞는 리모컨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3키 키보드를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8비토 제로는 아직 이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 리뷰를 끝으로 다시 그 매크로 키보드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기까지
꿀팁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행복한 독서 생활 되세요. 안녕.